안녕하세요. 투자가 카일입니다. 오늘은 개포지구의 닮은 꼴 상계주공 아파트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게요. 상계주공 아파트를 보면은 저는 자꾸 개포지구가 개포 아파트들이 생각이 나요. 같다는 게 아니고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새 상계주공 아파트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매일경제신문 한번 볼게요. 서울 상승률 1위가 상계동이라고 합니다. 4만 가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빨리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다. 이 정도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고요. 14개 단지에서, 와, 단지가 14개나 있습니다. 14개 단지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고, 탄탄한 학군에 주변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합니다. 강북권 대장주라고 하네요. 다만, 용적률이 169에서 207%에 달해서, 이게 좀 어중간한 용적률이에요. 용적률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아주 수월하지는 않다. 그런 내용이고, 노원역 인근에 상계주공 아파트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교통 상권이 탄탄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 가치가 무엇보다 좋다고 하네요. 일부 단지는 진행 중이고, 나머지 단지들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기사가. 자, 재건축을 봤을 때 재건축 잘 되는 아파트들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층 주공 아파트, 개포 저층 주공 아파트, 그리고 벌써 재건축이 된 뭐, 잠실, 엘스, 리센체, 트리지움, 이런 것들이 저층 주공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이 많이 남아있고, 대지 지분이 큰 아파트들. 두 번째는 약간 어중간한 중층 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용적률이 남아있고, 대지 지분이 괜찮은 중층 주공 아파트가 있고요. 뭐 개포에 남아있는 중층 주공 아파트들, 그리고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상계 주공 아파트, 그리고 목동 아파트들, 대표적이겠습니다. 세 번째가 용적률은 많이 안 남아있지만, 오래됐고 입지가 너무 좋은 일반 아파트들, 대표적으로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들을 들수 있겠어요. 이러한 순서대로 재건축이 잘 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반대로 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한, 안 되는 그런 아파트들도 있어요. 용적률을 다쓴 고층 아파트들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해도 이제는 재건축을 가는 게 아니라 외국처럼 개보수로 가게 되겠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얘기하는 상계 주공 아파트들은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한 그러한 아파트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천지 개벽을 준비하는 서울 상계동이라고 기사에 썼네요. 재건축 연한을 채운 단지만 5만 가구라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딱 눈에 띄잖아요. 이 상계 주공 아파트 자체가 예전에 그냥 중구난방으로 지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 아니고 택지지구로 개발된 아파트 단지입니다. 개포주공과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전이기는 하지만 택지지구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한 그러한 모양을 보이고요. 단지들이 같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서 큰 아파트 단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창동역과 노원역이 있고요. 이쪽이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개발이 이쪽으로 많이 돼요. 노원역 남쪽으로 1, 2, 3단지, 4, 5, 6단지 주공 아파트들이 위치를 하고 북단으로 또 이렇게 많은 주공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8단지만 지금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 아파트들도 시간이 걸려서 시간상의 문제이지 싹다새 아파트로 바뀔 거예요. 그럼 이 동네가 정말 천지개벽을 하겠죠. 상계주공 아파트 현황이 이렇게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8단지만 재건축이 지금 됐고 나머지 단지들은 아직 멀었지만 재건축이 가능할 것이다. 추진 현황을 보면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뭐 예비 안전진단 진행이고 통과고. 상계주공을 우리가 들어갈 때는 왜 들어가는지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실거주 겸 투자입니다. 실거주로 오래 하더라도 재건축이 힘든 아파트들이 있어요. 하지만 상계주공 아파트에는 실거주도 재개발은 실거주기 힘들어요. 재개발, 재건축이 있잖아요. 재개발은 굉장히 낡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개발은 사두고 실거주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재건축은 그나마 실거주가 가능한 아파트들이 있고 그중에 상계주공은 그래도 실거주도 가능하고 살다 보면은 지금도 나쁘지 않지만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예요. 다주택자들이 뭐 주택수 막 늘리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이 아니고요. 내가 신혼부부다. 내가 젊은 뭐 20대, 30대다. 하지만 당첨이 잘안 된다. 했을 때, 갭 투자. 요새는 상계주공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갭이 많이 들지만, 그래도
서울에서는 저렴한 축에 드는 거고요. 갭 투자나 아니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실거주로 들어가서 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보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들어가기에 아주 좋은 단지예요. 상계주공 옆에 있는 연식이 어중간한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상계주공 아파트 들어가서 사는 게 투자 목적에서는 더 맞고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 사업성이 매우 좋지는 않대요. 상계주공 아파트 얘기를 하면은 예전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파가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건축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재건축이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로 얘기를 하면은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입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땅값이 싸기 때문에 이 용적률 대비해 가지고 사업성이 안 나온다 라는 거였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상계동 창동 쪽에 너무 많은 개발 계획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땅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땅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업성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상계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계주공 아파트는 사업성이 점점 좋아지고 재건축이 앞으로 시간의 문제지 될 아파트입니다. 자, 노원역 주변 단지들이 핵심 대장주라고 하는데요. 다 노원역 주변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고 장기 투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타는 금물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장기 투자로 보는 거예요. 설령 단타로 한다고 해도 단타를 노리고 들어가면은 리스크가 있어요. 장기 투자로 들어가서 여러 여건이 돼서 뭐 세금 문제도 풀리고 뭐 충분히 올랐어. 그래서 단타를 하는 경우에는 오케이. 하지만 단타를 노리고 들어가는 거는 제가 좋아하지 않는 투자 방법이에요.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좋은 자산을 오랫동안 묵혀두는 게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겠죠. 중간에 떨어진다 그래도 아주 오랜 시간을 보면은 많이 올라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배우에 이 자족 기능이 아쉽다 그래요. 자족 기능이 아쉽다고 그러는데 이 기사를 조금 읽어볼게요. 자,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청사진을 여러 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노원역 주변에 여기 컨벤션 센터와 호텔 업무 시설이 입주하는 비즈니스 존을 만든다고 해요. 창동 차량 기지터에는 바이오 벤처 존을 만든다 그러고요. 뭐 개발 계획이 많아요. 그 아레나급 복합 문화 공연 시설도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창동역에는 업무 상업 문화 시설, 환승 관련 시설을 함께 짓는다 그러고요. 창동 상계 창업 및 문화 산업 단지가 들어선다 그래요. 일자리가 많이 생길 거예요. 동부간선 도로도 지하화 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대요. 수변 공원도 생긴다 그러고요. 바이오메디컬 허브를 중심으로 대규모 쇼핑몰, 복합 문화, 공연 시설 등 여러 기능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GTX도 들어오고요. 한마디로 무지하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의 동북부에 중심으로 창동 노원을 키우고 있어요. 자, GTX 노선이 들어오면은 창동 차량 기지를 활용한 중심 업무 지구 청사진과 상계동 일대 재건축이 맞물리면은 파급력이 클 것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창동과 노원역이 있잖아요. 여기가 같이 클러스터로 개발이 돼요. 상업시설로. 게다가 이 주변에 주공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주공아파트들도 새 아파트로 바뀌면은 당연하죠. 이 동네 자체가 정말 아주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투자할 것, 지금 좋은 곳에 옛날에 투자할 것이라는 후회를 하는데 이 상계주공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나중에 정말 엄청나게 좋아질 것이고 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몇십 년 후가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죠. 아, 그때 상계주공 하나 사둘 걸. 그렇게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충분히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지금 입주한 상계주공 8단지 시세를 한번 볼게요. 포레나 노원이라 그러고요. 이게 지금 일반 매매는 안 되고 조합원 물량, 재건축 조합원 물량만 매매가 된다 그래요. 호가겠지만 한번 볼게요. 시세를. 자, 84 타입 34평형이 14억 5천에 매물이 나오고요. 5구 타입, 5구 제곱미터는 24평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매매가 10억 3천에 나옵니다. 시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개포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개포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개포가 지금은 좋고 어마어마하게 강남에서도 좋은 동네라 그래요. 이제는 다 새 아파트로 바뀌고 있으니까. 하지만 예전엔 어때요? 개도포기한 동네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였어요. 대치동 바로 밑에 개포동 있잖아요. 개포동 사는 분들한테 미안한데
바로 붙어 있어요. 대치동이랑 개포동이랑. 하지만 예전에는 같이 어울리질 않았어요. 개포동 사람들이 소형 주공 아파트로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 수준이 대치동이랑 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강남 사람들 입장에서는 개포동이 좋다라는 걸 인정을 안 하고, 별로 강남 사람들은 개포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제가 기억나는 게 제일 먼저 입주한 게 레미안 블레스티지거든요. 개포주공 2단지. 여기 모델하우스로 가면은 강남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줄 서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무슨 개포주공 아파트를 이렇게 비싸게 분양을 해.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웃으시더라고. 하지만 지금 어때요? 웃음받던 그 분양가보다 훨씬 더 지금 비싸게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 중요한 거는 강남 내에서도 대치동 사람들이 개포동으로 다 이사 많이 와요. 이제는 대치동에 있는 낡은 아파트보다 개포동에 있는 새 아파트가 주거하기 더 좋은 그러한 단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로 바뀌면은 주민들이 바뀌는 거고, 학군도 바뀌고, 덩달아서 많은 게 바뀌어요. 그래서 상계주공 아파트도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개포주공 1단지, 여기 이름 엄청 긴새 아파트로 지금 바뀌었죠. 그 DH 아너지 힐 이게 3단지고요. 개포 프레젠스 자이 이게 4단지입니다. 개포동 소형 면적이 20억이래요. 중형은 25억 선에 계약이 되고 있다 그래요. 개포 주공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 주위에 많아요. 제 친척도 있고 제 친구들도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개포 지구에 투자할 때 예전에 투자를 해가지고 마음앓이 한 사람들 많아요.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있었잖아요. 그 전에 산 사람들은 하락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다가 판 사람들도 있고, 괜히 샀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모든 재건축 아파트가 사건 사고가 많아요. 마음만 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 오른 시세가 모든 거를 다 보상을 해주죠. 개포중공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강남 안에 신도시인 거고, 이렇게 예전에도 택지지구였고요. 지금도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붙어서 아파트 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더 좋은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를 볼때 사업 속도가 중요해요. 서울시의 클린업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볼수 있습니다. 클린업 시스템 들어가서 한번 개포지구 사업 속도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강남구를 누르고 개포동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요 밑에 들어오면 개포 1단지 재건축 정비 조합이 있네요. 한번 볼게요. 속도가 어떻게 났는지. 조합 설립 인가가 2003년도에 났어요. 그리고 철거 신고가 2019년에 됐고, 입주는 제가 알기로는 24년에 입주를 합니다. 무려 조합 설립 인가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에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렸습니다.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재건축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이런 거를. 개포주공 1단지가 좀 특이하게 오래 걸린 거고요. 좀 다른 단지를 한번 볼까요? 다른 단지는 그리고 4단지 한번 볼게요. 4단지. 4단지는 어땠을까요? 4단지를 보면은 4단지는 속도가 조합 설립 인가가, 재건축을 볼때 조합 설립 인가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2013년도에 났어요. 아까 개포주공 1단지랑 비교하면은 10년 차이가 납니다. 10년 이후에 났는데 지금 속도는 같아요. 똑같이 개포주공 1단지, 개포주공 4단지가 지금 다 공사하고 있죠. 비슷한 시기에 입주할 겁니다. 다른 단지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개포주공 2단지, 레미안 블레스티지, 개포에서 제일 먼저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조합 설립 인가가 2013년도에 났는데, 이전 고시가, 준공 고시가 2019년에 됐어요. 이게 입주를 했다는 거잖아요. 와, 이게 몇년 만이에요? 6년 만에, 와. 6년 만에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했어요. 엄청나게 빨리 속도를 뺐다는 얘기입니다. 개포주공 2단지가. 그러니까 재건축 아파트는 케바케이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려면 한없이 느려지고, 또 운이 좋은 경우에는 빨리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조합 설립 인가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은 웬만하면은 새 아파트들로 대부분 다 바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재건축, 재개발 모두 위험한 투자라고 얘기하는 게이 앞에 단, 이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이 전에 단계, 이 전에 단계에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로 가는 거를 실패하고 그냥 이 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가 깡이 되는 거죠. 이 앞에 단계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라 그래가지고 프리미엄 때문에 비싸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비싸게 샀는데 재건축 재개발이 그냥 무산돼. 그러면 속상한 거죠. 그래서 항상 잘 봐야 돼요.
자, 상계주공을 좀더 보면요. 상계주공 근처에 상계뉴타운이라고 있어요. 상계뉴타운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계뉴타운은 이렇게 단 고개역을 싸고 이렇게 재개발이 새 아파트들로 바뀌는 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이라 부르는 거고요. 상계뉴타운도 상당히 좋아요. 여기도 투자할 만합니다. 상계주공하고는 좀 다르죠. 상계주공은 이 주공 아파트는 지금 속도가 빠르다 그래도 앞으로 이렇게 금방 되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 뉴타운 쪽은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금방 이쪽은 이제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고, 이제 상계 주공 아파트는 이제 나중에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두개더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아마 주공 아파트가 입지가 더 좋기 때문에 더 많이 가겠죠. 그걸 보면서 상황에 맞게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입지를 보면은 입지가 참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좋은 이유가, 자, 봅시다. 이 단고개역이 여기에요. 상계 뉴타운이 어디 있는가 하면 서울의 제일 끝에 있습니다. 이 단고개역에 있는 게 상계 뉴타운이에요. 이곳조차도 굉장히 좋은 투자처이고 서울의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뉴타운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새 인기가 많아요. 하지만 입지가 그래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죠. 상계 주공 아파트는 어딨냐? 이 노원역 밑에 이쪽과 그 노원역 위에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최소한 상계 뉴타운보다는 입지는 상계 주공 아파트가 훨씬 좋아요. 하지만 속도는 상계 뉴타운이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당장 내가 새 아파트 갖고 싶으면 뉴타운으로 가는 거고, 아니다, 나는 그냥 장기 투자로 천천히 가련다 하면은, 하지만 더 좋은 입지를 원한다, 그럼 상계 주공 아파트 사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에요. 창동역, 노원역이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이쪽이 요 서울 동북부의 핵심이 될 지역입니다. 상계 뉴타운이 있다는 거이 자체만으로 상계 주공 아파트가 더 탄력을 받을 그런 소지가 되는 거예요. 개발 호재를 보면 너무 많아요. 서울 동부권 도시재생 사업으로 비상을 한다 그럽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 지도가 핵심이죠. 여기 창동과 노원역과 여기를 창동 상계 도시재생 생활 활성화 지역으로 해서 여기 개발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재건축을 바라보고 당장 재건축이 되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재건축이 될수 있는 아파트를 살 때는 가능하면 대지 지분 큰걸 사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게 똑같은 15평형을 사더라도 대지 지분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지 지분을 확인하고 사는 게 좋고요.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부동산에 물어봐도 되는데 그냥 제가 확인할 수도 있어요. 서울시에 서울 부동산 종합 정보 광장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부동산 종합 정보에서 도로명 주소 해서 노원구에 뭐 동일로 215길, 여기가 이제 상계 주공 2단지거든요. 선택을 해서 검색을 한 다음에 토지 임야 정보로 들어오면은 동호수를 선택할 수 있어요. 동호수를 선택을 하고, 동호수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 나오는 게 대지 지분이 나옵니다. 31.74제곱미터예요. 상계 주공 아파트 207동에 1306호는 31.74제곱미터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지 지분을 네이버에 들어가서 쳐보는 거예요. 그럼 평수가 이렇게 나옵니다. 31.74제곱미터는 9.6평이다. 그래서 207동에 1306호는 9.6평의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만해요. 왜냐하면은 재건축이 많이 진행된 것들, 속도를 빼고 있는 것들은 대지 지분을 부동산에서 정확히 알려주는데 사기 전에 상계 주공처럼 재건축이 좀 남아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사기 전에 대지 지분을 크게 신경 안 쓰고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는 15평형이고 B는 17평형이에요. 하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대지 지분은 같아요. 근데 가격은 17평형이 훨씬 비싸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17평형을 살 필요가 없죠. 15평형을 사도 괜찮아요. 왜냐면 나중에 재건축할 때는 대지 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